GTX 연장과 신규 노선이 발표되었는데요. 새로 여기 생기는 지역과 관심 가져볼 만한 경매 물건 살펴보시죠. 평택 지재역입니다. GTX A와 GTX C가 연장이 됩니다. 가운데가 지재역인데요. 현재 SRT 1호선이 다니고 있죠. 삼성전자와 고덕국제도시가 가까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들이 보이네요. 검은색으로 나온 것이 경매 물건들인데요. 동작동 평택 센트럴 자입니다. 감정가 4억 3,600만 원, 최저가 3억 500입니다. 세교동 힐스테이트 평택 2차가 나왔습니다. 감정가 5억 6천, 2회 유찰돼서 2억 7,400 정도네요. 이 물건은 대지권이 등기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신축 아파트는 대지권 등기 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 분양대금을 다 냈다면 문제가 없고요. 간혹 실제로 대지권 금액을 안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수금액이 발생하니 추가 조사해 보시고요. GTX C노선은 원래 수원까지만 들어오는 계획이었죠. 이것을 연장해서 남쪽으로는 화성, 오산, 평택을 거쳐 천안, 아산까지 연결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안 아산은 물량이 꽤 많아서 지금 추천드리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화성의 병점역입니다. C노선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현재 1호선이 지나고 동탄 트램이 들어올 것이죠. 인근에 느치미 마을 주공 뜰안체가 3억 9,400에 나와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25평으로 나와 있는데 공급 면적으로는 33평형 물건입니다. 한번 유찰된 후 입찰하시면 될것 같고요. 병점역 남쪽에 세마 2편한 세상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약간 나홀로이긴 하지만 역까지 거리가 멀지 않은 물건이에요. 감정가 4억 100만 원, 유찰돼서 2억 8천 70만 원이 최저가고요. 전고점이 무려 5억 7,300만 원까지 올랐던 아파트입니다. 오산역입니다. 현재 1호선이 다니고 있고요. 동쪽에는 오산 구도심이 있고, 북쪽으로는 세교지구가 있고, 서쪽으로 세교 2지구가 조성 중입니다. 자체 일자리는 많지 않은데, 인근 화성 평택 수원에 일자리가 많아서 가성비 거주지로 선택을 많이 하는 곳이죠. 인근에 오산 우남 5단지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 2억 5,900이고요. 1회 유찰되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다음 인천대 입구부터 부천 종합운동장 서울역을 거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GTX B 노선이 2월 6일 딱 4시간만 투자해서 1억 버는 비밀에 대한 실시간 강의가 있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가평을 거쳐 춘천까지 연장이 됩니다. 가평이나 춘천처럼 전체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호재가 있다고 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춘천역 인근에는 마음에 드는 경매 물건이 보이지 않아 패스하고요. 그리고 덕정에서부터 광운대, 삼성, 수원까지 연결되는 GTX C노선이 동두천역까지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동두천역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지 않고요. 지행역 인근으로 와야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기존 ABC가 연장되는 노선들은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이 말은 돈 많은 지자체는 역이 더 빨리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성 평택의 역들이 추진이 더잘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김포 검단 시민들이 기다려왔던 D 노선입니다. 특이하게 양쪽이 Y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 검단, 대장으로 가고 인천공항에서 대장에서 만나 삼성역까지 갈수 있게 되었네요. 동쪽에서는 하남, 교산, 그리고 강원도 원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장기동의 호반 베르디움이 경매에 나왔군요. 감정가 3억 5,100, 1회 유찰돼서 2억 4,500 정도입니다.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곳이니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검단 신도시 D 에트르 더 펠리체가 경매 진행 중이네요. 감정가 6억 4,800만 원이고요. 한번 유찰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대지권 미등기 상태였는데 등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정확한 역 위치는 나온 것이 아니니까 계속 관심 가져보시고요. D 노선에서 교삼 같은 경우 아직 조성이 안된 공공주택지구이고요. 동쪽 Y자 아래 노선은 수서, 모란, 광주, 곤지암, 이천, 부발, 여주를 거쳐 원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원주 같은 경우 공공기관이 많은 혁신도시 아파트가 인기가 많은데요. 반곡동 중흥 S클래스 프라디움이 감정가 4억 2,500만 원에 나왔고요. 반곡 퍼스트힐이 감정가 2억 9,100, 1회 유찰돼서 2억 3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다음 2노선이 새로 신설될 예정인데요. 인천공항부터 영종, 청라, 가정, 작전, 대장까지는 D노선을 공용하고 연신내에 광운대를 거쳐 덕소까지 이어집니다. 청라 국제도시 청라 제일 풍경채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감정가 6억 7,900, 한번 떨어져서 4억 7,530만 원입니다. 인근 청라 한라 비발디가 감정가 7,300, 최저가 5억 1,100만 원에 진행 중이네요. 43평형입니다. 가격이 안 오른다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큰 평형이 부족해서 상승기 때더큰 폭으로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가정역 인근으로는 마땅한 경매 물건이 안 보이네요. 학전동에는 풍림아이원 아파트가 경매 진행 중입니다. 2003년식이고 4억 1,500에 감정되었고 2억 9,05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F 노선은 수도권을 한 바퀴 도는 모습인데요.
마치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와 비슷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왕숙이, 덕소, 교산까지가 1단계입니다. 먼저 진행되고요. 나머지 연한색으로 표시가 된 곳은 2단계이기 때문에 개통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D 노선에서 교산 8당도 마찬가지고요. 상황 정리해 볼게요. GTX A 노선은 수서 동탄 구간 올해 3월, 운정 서울역 구간이 올해 말까지 개통 예정입니다. 삼성역은 복합 환승센터가 지어질 예정인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 구간 개통은 28년 예상이고요. B는 30년, C는 28년 개통 예정입니다. 이런 철도공사는 중간중간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몇 년 미뤄질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확정된 ABC 노선의 연장 중에서는 아무래도 A노선, C노선 남부 연장이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설된 DEF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1단계 구간은 임기 내 예비 타당성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2단계가 대부분인 F노선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으니 이것 때문에 선진입한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발표는 추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고요. 이런 큰 호재가 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인근 지역 물건을 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할 때는 호재가 있는 곳이 큰 힘을 발휘하죠. 만약 현장에 갔는데 갑자기 거래가 1, 2억씩 이미 뛰었고 전세 가격에 비해 매매 가격이 너무 높을 때는 이후 매매 가격이 조정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매 물건들은 스피드옥션 정보만으로 말씀드린 것들이니 실제 입찰하실 때는 등기부 매각 물건 명세서 대법원 홈페이지 정보를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 채팅방에 오시면 부동산 시황 분석과 경매 관련 궁금하신 점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오시는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쌤이었습니다.